와. 뭐? 아 이쪽이야 이쪽. 이리 와. 아니 나 이제 가서 물 한 그릇 먹고 올게. 아유 됐어. 어야 들어. 아유 어야 들어가. 여보. 왜 안 돼? 아유 나 가서 갓 좀 바꿔 쓰고 올게. 어이, 아이고. 나 간다. 살이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 이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 정상국 마마님 계십지요? 나는 대령 소속 강덕구란 사람이온데 궁에서 심부름 나온 사람입니다. 마마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예,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자네 갑자기 자나가 어? 되었나? 마마님! 들어오게. 아니 그냥 여기서 말씀을 하셔도. 들어오라는데도. 아, 저 잠깐. 나도 이거 하나만 주시지요. 예. 이리 가까이 오게. 무슨 일인가? 한상국 마마님과 장군미가 마마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바람에 나는 제가... 괜찮네 말. 한상국은 별일 없는가? 별일 없사옵고 한상국 마마님과 장군미는 태평관으로 차견되었사옵니다. 뭐라고? 최상국 마마님이 최고상국 대행이 되셨사옵고 명나라 사신 접대로 떠나신 걸로 사료되옵니다. 마마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마님의 병증이 어느 정도이신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저희... 나도 모르겠네. 내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고 은여가 주는 약이기에 그냥 마시고 있네. 네. 무릎은 더 아프고 몸은 더 붓고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네. 아니, 마마님! 제가 옮기면 저들도 그렇게... 이리 가까이 다가앉게. 네? 어떻게 아니라옵시오? 얼른. 마마님, 저는 젊은 처자가... 얼른. 이걸 한상공한테 전해주게. 그러면 휴원장... 그런 셈일세. 마마님! 나랑 같이 황천길 가고 싶지 않거들랑 얼른 가게. 네? 아니면 내가 데리고 떠나겠네. 이게 뭐야? 술! 술? 아니 왜 피 같은 술을? 돌림병 속으로 들어갔다 왔는데 해독해야지. 그래 고마워. 그럼 한 잔만 더 줘. 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해독시키게. 뭐? 아이고 인간 인간. 떠나는 길이냐만. 그러게. 내 분명 한상국만 믿는다 하였네. 날 차견시키는 것이 부디 그 뜻이기만을 바라네. 당분간 아니야. 태평관으로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라고. 태평관이라면 곧 당도할 사신들 때문입니까? 예. 어려운 일을 맡으셨습니다.
마마님. 마마님은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상한다. 걱정도 안 되십니까? 걱정된다. 근데 어찌 이리 초연하실 수 있습니까? 안 초연하다. 마마님, 대령숙수 강덕구가 이 간차를 전해주라고 합니다. 아저씨가... 괜찮으시답니까? 돌림병이 아니시라는구나. 아니, 근데 어찌 궁 밖으로... 마마님, 그럼... 용서 못할 사람들. 마마님께서 동요하지 말고 일을 하고 있으시라니 그리하자. 예. 마마님! 마마님, 드디어 사신행렬이 궁에 당도하였답니다. 알았다.